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두이노에 3색 LED를 연결하고 이거를 앱인벤터 바로 스마트폰 쪽에서 막 흔들면은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이제 색을 설정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두이노 쪽에다가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라는 이제 전자부품을 연결해서 바로 이제 도어락 부품 여기서 연결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이제 열거나 잠그거나 하는 것을 만들어 볼 건데 단순히 그냥 앱으로 열거나 잠그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로 문 열어 아니면 문 닫아라고 말을 하면은 그때 아두이노 쪽에서 문을 열거나 문을 닫거나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시간 준비물들을 살펴볼게요. 준비물을 살펴보면 먼저 아두이노 우노를 이번 시간 사용하고요. 그리고 브레드보드 하프 사이즈를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블루투스 HC06 모듈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시간 처음 사용하는 이제 부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릴레이 모듈이라고 해 가지고 대개 이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5V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뭐 가정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220V, 우리가 사용하는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12V, 이렇게 자기보다 높은 전압 물 이런 높은 전압의 어떤 가전 제품이나 어떤 부품을 제어를 할 때 종종 이 릴레이를 사용해요. 릴레이가 바로 자기보다 높은 전압의 어떤 가전 제품이나 부품의 전기를 이제 연결했다 끊었다 하는 일종의 스위치 같은 부품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 릴레이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릴레이 우리가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사용할 때 12V가 필요한데 그 12V 어댑터를 나중에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면 좀 불편하고 우리가 이제 그 회로랑 연결하려면 이 배럴잭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점퍼선으로 연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배럴잭이라는 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가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그 옆에 보면은 툭 튀어나와 가지고 전선이 연결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납땜을 해서 전선을 연결을 해놨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 점퍼선을 연결해 놓은 것을 이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2V 어댑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12V 어댑터를 준비를 했고요. 아마 혹시나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12V 어댑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끼우는 거는 거의 다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가전제품에서 사용하는 12V 어댑터를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수수 점퍼 와이어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암수 점퍼 와이어를 준비를 해주시고 릴레이랑 그리고 저기 배럴잭을 사용할 때 필요한 드라이버도 십자 드라이버도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아두이노를 연결해 볼게요. 아두이노 연결은 회로도처럼 봐주세요. 연결을 해주세요. 회로도 같은 경우에 원래 12V 어댑터 관련해서는 이쪽에서 부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메모로 12V VCC, 12V 그라운드, 그리고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부품이 그림이 지원이 안 돼서 그냥 제가 메모로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제가 연결을 할 때 여러분들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아두이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먼저 여기 아두이노에 5V랑 그리고 그라운드 쪽에다가 점퍼선을 꽂고 브레드보드에 플러스 줄, 빨간 플러스 줄, 그리고 파란색 마이너스 줄에다가 이렇게 5V랑 그라운드를 연결해 주시고요. 먼저 블루투스를 연결할게요. 블루투스를 꽂고 블루투스에 VCC 그리고 그라운드를 이와 같이 빨간 줄과 파란 줄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블루투스의 TXD를 2번 그리고 RXD를 3번에다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릴레이를 연결할 건데, 이 릴레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in GND, VCC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VCC, GND가 아두이노 쪽에 5V 그라운드랑 연결하는 거고, 이 인이 아두이노 쪽에서 이제 디지털 출력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한마디로 이 인은 일종의 그냥 LE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ED 우리가 사용할 때 디지털 라이트로 뭐 로우, 하이 해가지고 연결을 끊었다가 연결했다 해가지고 이제 LED를 껐다 켰다 하죠. 바로 이 릴레이를 껐다 켰다 하신다 생각 껐다 켰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VCC 그라운드는 아두이노 쪽에 5V랑 그라운드에다가, 그리고 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핀에 연결하는데, 이번 시간에 이 인 같은 경우에는 8번 핀에 연결을 할 거예요. 암수 점프하이어 3개를 준비를 해서 인, 그리고 그라운드, 그리고 VCC에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릴레이의 인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랑 아두이노의 8번이랑 연결하고, VCC, 릴레이 VCC는 빨간 줄, 5V와 연결된 빨간 줄, 그리고 그라운드는 마이너스 파란 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봤을 때 이와 같이 중국어로 좀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원래는 릴레이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가운데가 커먼, 그리고 한쪽이 NO, 한쪽이 NC예요. 그래서 커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NO나 NC는 어떤 경우냐면은, NO는 평상시에 열려 있는 곳, 그리고 NC는 평상시에 닫혀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NO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할 거냐면은, 커먼 쪽에다가 12V 전원을 연결을 하고 플러스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국어로 적혀 있지만 여기가 NO인데, NO 부분에다가 12V 마이너스랑 그 마이너스 사이에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연결해서 이쪽에 연결되도록. 그래서 NO 같은 경우에 평소에 노멀 오픈, 그래서 평소에 열려 있는 곳이라서 평소에는 열려 있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릴레이에다가 신호를 주면은 전기가 연결돼서 전기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NO에다 연결할 거고, 참고로 여기가 바로 NC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연결을 할 때, 우리가 지금 12V 어댑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끝부분이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배럴 잭을 이렇게 꽂으면은 이렇게 꽂아서 점퍼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면은 이쪽이 플러스,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빨간 선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방금 설명했던 릴레이 커먼이라고 말씀드린 커먼 부분에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12V의 전원을 연결하고 플러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제 이거 한쪽을 이제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그 배럴 잭이 한쪽에 연결되도록 연결해 주시고, 참고로 이 연결을 하실 때는 절대 이 어댑터를 콘센트에다 꽂은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콘센트에서 분리를 한 상태에서 지금 조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NO, 해당되는 NO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제가 커먼 부분에다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커먼 부분에다가 이 12V의 전원을 연결했고 플러스를 연결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에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여기 릴레이 모듈의 NO 평상시에 열려있는 곳에 연결을 했어요. 이제 아두이노 코드를 살펴볼게요. 아두이노 코드를 보면은 여기 우리가 기존에 블루투스 시리얼 했던 것처럼 소프트웨어 시리얼, BT 시리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대신 다른 점이 이번 시간 릴레이를 디지털 핀 8번에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상수로 릴레이라는 이름으로 8번을 선택을 해놨고 이 디지털 핀을 우리가 전압을 연결했다 끊었다 전압을 로우, 하이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핀 모드로 릴레이 한 다음에 아웃풋 설정을 했고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디지털 라이트 한 다음에 릴레이의 전압을 하이로 설정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이로 설정해야지 그 노멀 오픈 NO 부분, 노멀 오픈 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렇게 하이로 한 상태가 이 제가 사용하는 릴레이 모듈의 노멀 상태, 평상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릴레이 모듈의 전압을 하이로 설정했어요. 물론 그 사용하는 릴레이 모듈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나 제가 사용하는 릴레이 모듈이 아니라 다른 릴레이 모듈을 사용한다면은 평상시 모드가 전압을 어떻게 설정했었을 때 평상시 모드인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압을 인쪽에 들어가는 전압을 하이로 설정했을 때가 평상시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로 설정을 했고 블루투스 시리얼 설정을 했고 블루투스 이제 루프 부분을 보면은 블루투스로 데이터가 왔는지 확인하고 왔다면은 캐릭터형 변수로 한 글자를 받아서 그 한 글자가 한 바이트가 한 글자가 A인지 B인지 확인하고 A라면 릴레이 쪽에 디지털 핀의 전압을 로우로 그리고 B라면 릴레이 쪽에 디지털 핀의 전압을 하이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로우로 한다는 거는 반대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로우로 한다는 거는 바로 이제 릴레이 쪽에 NO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이제 전기가 흐르도록 한다는 거고 전기가 흐르면은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는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이로 한다는 거는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NO의 그 평상시 상태니까는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딱 이제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문이 닫혀요. 문이 잠겨요. 그래서 A로 하면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가 문이 열리고 B로 하면은 잠기도록 이렇게 코드를 짰어요. 이와 같이 아두이노 쪽에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앱 인벤터 쪽으로 와서 이제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프로그램을 짜볼게요. 블루투스 커먼을 이제 불러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고, 여기서 블루투스 도어락이라고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곧바로 여기다가 이제 어떤 걸 추가를 하냐면은 버튼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버튼 넣고 버튼의 높이를 부모에 맞추기 그 다음에 너비를 부모에 맞추기 하고 일단은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문이 닫혀 있습니다로 그래서 닫힌 상태로 할 거니까 닫혔습니다 하고 글꼴 크기를 50 그리고 그냥 버튼 상태로만 보이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는 일반 버튼이 아니라 마치 레이블, 라벨처럼 보이도록 좀 트릭을 써서 배경색을 없음으로 하면은 이렇게 버튼처럼 안 보이게 돼요. 라벨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디어 쪽에 보시면은 미디어 쪽에 보시면은 음성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음성 인식을 드래그해서 놔주시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음성 인식이 추가가 되고 이제 여기 화면에 추가해야 될 도구들을 다 넣고요. 그 다음에 블록 쪽에 이동을 하면은 여기서 버튼 1을 언제 버튼 1을 클릭을 했을 때 바로 이제 음성 인식 텍스트 가져오기를 호출한다 라고 하고 그리고 음성 인식 쪽에 다시 보면은 텍스트를 가지고 온 후 라는 블락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온 후 라는 블락을 갖고 오고 바로 이제
원래는 이제 그좀 이따가 볼 건데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 블락을 실행을 하면은 화면에 마이크 모양이 떠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은 안드로이드 쪽 폰이 이 사람이 말한 거를 글자로 이제 변환을 해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 결과 글자로 인식한 그 결과가 여기 바로 결과라는 변수로 이제 매개 변수로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 제어 쪽에서 만약 그러면이라는 블락을 넣고 그리고 여기 기어 버튼을 눌러서 아니고 만약이라는 버튼을 또 추가를 하고요. 여기서 어떤 거를 확인하냐면 텍스트 비교하기. 그래서 텍스트 비교하기 똑같은지 그리고 어떤 게 여기 결과값이 어떤 글자랑 똑같은지 어떤 글자랑 똑같은지는 바로 제가 임의로 문 열어랑 똑같은지 내가 말을 한 게 문 열어라는 글자로 이제 인식이 되는지 그리고 복사를 하고 다시 한번 내가 말을 한 게 문 닫아로 인식이 되는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문 열어라고 인식이 되면은 버튼 1 내려가다 보면은 지정하기 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복제 만약에 문 열어를 이제 인식을 해서 맞다면은 열렸습니다 라고 가운데 글자가 바뀌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에 호출 전송하기 우리가 전부터 계속 사용했던 이 전송하기 함수를 사용해서 아두이노 쪽에다가 A라는 글자 하나를 보내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만약에 문 닫아라고 인식이 되면 닫혔습니다. 그리고 전송하기로는 B를 보내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아두이노랑 연결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와 같이 아두이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제가 에비메이터를 연결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연결하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HC06을 눌러서 연결이 됐고요. 제가 화면에 버튼을 누르면은 이와 같이 말하세요 버튼이 떠요. 근데 지금 원래는 제가 말한 게 지금 인식이 되어버렸는데 다시 누르고 제가 문 열어 하면 지금 문이 열렸고요. 다시 누르고 문 닫아 지금 문이 닫혔고요. 이렇게 누르고 문 열어 다시 문이 열렸고요. 문 닫아 이렇게 문이 닫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음성 인식을 해서 이렇게 문 열어 음성 인식으로 이와 같이 아두이노에 연결된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 도어 락을 이렇게 열고 닫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번 시간 이렇게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를 아두이노 쪽에 연결을 하고 에비메이터 쪽에서 말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서 문 열어 하면은 이 일렉트릭 도어 스트라이크가 열리고 문 닫아 하면은 잠기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봤어요. 원래는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시간 그냥 간단하게 문 열어 그리고 문 닫아 라는 글자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문 열어 문 닫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로 한번 바꿔서 한번 수정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이 아두이노 쪽에다가 우리가 예전에 스크래치 X를 할 때 만들었던 로봇팔 레이저가 나가던 로봇팔을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움직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